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옷 오버 배틀 미 해병대의 세 번째 시나리오인 뉴조지아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미국 태평양 캠페인의 뉴조지아 시나리오와 비슷한 점은 이제 일본 비행장이 있던 문다 포인트가 최종 목표라는 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미국 태평양 캠페인하고는 다르게 북쪽으로부터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역사와도 일치하는 부분인데, 뉴조지아 전투의 주력은 육군으로 뉴조지아 섬의 남쪽에 상륙해가지고 직접 문다 포인트를 공격했는데, 그때 해병대는 별동 부대로서 뉴조지아 섬의 북쪽에 상륙해서 바이로크를 점령한 임무를 맡았어요. 당시 바이로크는 콜롬방가르 섬부로부터 오는 일본군 증원군이 상륙하는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캠페인은 해병대 캠페인이니까 북쪽에 방점이 찍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병력을 북쪽에 상륙시켜가지고 문다 포인트 일본군 비행장을 북쪽으로부터 공격해서 탈출할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탈출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은 해병대가 공격을 하고 있죠. 문다 포인트라고 돼 있죠. 문다 포인트가 뉴조지아 섬에 일본군 비행장이 있는 지역, 거기가 문다 포인트입니다. 코아 유닛은 해병대고, 특화창을 보면은 9점이 있는데, 저는 10점을 넘겨가지고 여기 필드 메딕, 즉 야전 의학을 처음으로 찍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봅시다. 뉴조지아, July 1943. 뉴조지아, 1943년 7월. 솔로몬 제도의 일본군 전초기지들을 점령함으로써 라바울의 일본군 대기지를 고립시키기 위한 수레바퀴 작전이 시동을 걸었다. 과달카날 다음은 뉴조지아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브리핑을 봅시다. 과달카날의 지상전은 끝난 데에 비해요, 라바오를 기지로 작전하는 일본 항공기들은 뉴조지아를 제구비 기지로 삼아 과달카날에 계속 공습을 가하고 있다. 문다 포인트에 있는 일본군 비행장을 공습과 함포 사격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으므로 이제 지상군을 동원하여 점령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죠. 문다 에어필드. 북쪽에 다른 공격로가 있다. 거기에 상륙하면 비행장으로 향할 일본군 증원군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답니다. 이웃한 콜롬방가라 섬에도 강력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을 지금 당장 점령할 의도는 없지만 빌라 부근의 비행장을 무력화시키면 틀림없이 작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길 점령하라, 뭐 이런 거죠. 일단 문다 포인트와 그 밖의 중요한 전초기지들을 점령하면 임무는 완수될 것이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원은 602점이 주어져 있고, 지상군 지휘 포인트가 30점, 항공 지휘 포인트가 12점 있고요. 함정 지휘 포인트는 뭐 당연히 없고, 이번에도 없고. 50탄까지 중에 1탄이고. 봅시다. 자, 턴 오버뷰를 봅시다. 자원은 매 턴마다 30점을 주네요. 바닥하나보다 10점이 늘었어요. 자, 특화창에는 여전히 뭐 아무것도 없고. 자, 1차 목표를 봅시다. 문다 비행장을 점령하라. 여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점령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로코 항을 점령하라. 여기입니다. 점령하면 돼요. 제이타를 점령하라. 제이타? 제타? 아무튼 여기를 점령하면 됩니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피루 농원을 점령하라. 아, 여기 피루. 여기를 점령하면 되고요. 이 네 개를 점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2차 목표를 볼까요? 해안 교두보를 형성하라.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유조지아의 보급 가능한 검정을 점령하면은 제2파를 정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급이 되는 곳을 갖다가 하나 저 도시나 마을 같은 걸 점령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함정 6척을 격침하라.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병력 수송선을 격침하면 향후 작전에서 일본군 수비대가 약화될 것이다. 아,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빌라 비행장을 파괴하라.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아, 여기네요. 화면은 베테랑 카탈리나가 해병대에 배속될 것이다. 그리고 40톤 안에 임무를 완수하라.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뉴조지아에서 신속한 승리를 거두면 우리는 다음 작전에 더 강력한 침공 부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40톤 안에 끝내는 게 요게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제일 문제예요. 요걸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로 지상 표적에 피해를 입혀라.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항공기로 적 지상군에게 30점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새로운 항공대 지휘관이 해병 항공대로 전속될 것이다. 아, 에이스 하나 들어온다는 거죠. 자, 노려놓고 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와일드캣을 이제 바꿔야 돼요. 와일드캣을 뭐로 바꾸느냐 그러면은 코르세어로 바꿉니다. 아, 그러면 코르세어하고 이 와일드캣의 능력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고 나면은 이제 항공전의 그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이제는 항공전이 아, 충분히 할만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와일드캣하고 할 때에는 완전히 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사야 되는데 뭘 사냐 그러면은 요 택티컬 보머 중에서 헬다이버 헬다이버를 두 개를 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도 드디어 그 세 번째 시나리오만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공포 요포 포스 대공포도 바꿔줍니다. 뭐로 바꿔주냐 그러면은 요 이렇게 자주대공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요 외에는 뭐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대공포로 갔다가 이번 시나리오 외에는 별로 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요거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600이 있었는데 이제 50 남았지. 요거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요 병력을 배치를 하는데 병력을 북쪽과 남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데 남쪽에는 안 할 겁니다. 북쪽에만 배치해가지고 북쪽에서부터 쫙 밀고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총 10개의 저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중에서 요 5개는 바로 여기 빌라를 공격하러 가는 선단을 만들 거고 요 5개는 이제 여기를 공격 여기에다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한 주력을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거이다. 여기에는 뭘 배치하냐 그러면은 해병대를 배치합니다. 해병대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보급선을 보급선이 필요하겠네. 보급선을 하나 놓고. 여기에는 전부 다 보병을 배치해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서 요 헬다이버들은 전부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코르세어는 여기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 함대 같은 거는 다음 턴에 배치를 할 거예요.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배치할 것 같죠. 요거와 3점 남았는데 요거로 여기 배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